네, 국제학부 특집 요강 분석입니다. 경희대 한양대 외대 지난 시간까지는 모집 정원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국제대학 KIC, 경희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리고 한양대와 외대는 국제학부 기준으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미의 샘홍 원장입니다. 국제학부 DIS의 빅6 중에서 세개 대학입니다. 바로 경희대, 한양대, 외대입니다. 우선 경희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전형으로 또 어떤 지원 자격에 얼마의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우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기준으로는 무려 49명, 5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과에서 49명, 국제대학 단과대 전체로 보면은 50명의 인원입니다. 네, 이와 같은 국제학부 기준으로 해서 국제대학이라고 명칭될 정도로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형 방법을 보면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해외고에도 자격을 준다는 장점이 있죠. 2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100% 70점, 700점으로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배수를 1단계 서류 70%, 2단계 면접 30%를 해서 최종 100% 기준으로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전형 요소 중에서 서류와 면접 부분이죠. 그래서 서류 부분 것은 온라인 제출 서류가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류는 대개 공통 서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자 전체에 해당하고, 공통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검시 성적 증명서입니다. 해외고 학생은요, 해외고 학생은 학교 생활 기록부랑 검시 성적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일단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통 서류와 선택 서류가 우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고등학교입니다. 공통 서류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별도로 학교 생활 기록부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조기 졸업 관련한 학생들은 해당하는 학생들만 별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외 고등학교 사실이 있는 자예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에 마지막에 11, 12학년 때 와서 결국은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런 학생들이죠. 졸업은 뭡니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해외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국외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즉 트랜스크립트 한 부도 제출해줘야 됩니다. 아울러 재학 고등학교의 학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스쿨 프로파일이죠.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역시 제출해줘야 되고요. 자, 기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부분 것의 양식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모든 전학년을 국내에서 하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네, 선택 서류가 있다라는 부분들 거, 해외 고등학교를 다녔다가 국내 졸업한 학생들은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등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전달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통 서류의 국내 고등학교 학생에 이어서 이제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해외에서 수학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지만 해외에서 졸업한 학생은 그 학생은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공통 서류로,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 서류는 우선 졸업 증명서나 또는 디플로마, 역시 아포스티유나 영사관 인증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한 부. 졸업 증명서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또는 졸업장 디플로마,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는
증명서는 트랜스크립이죠.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고등학교 학제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부, 이와 같은 부분이 국외 고등학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의 공통 서류고요.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했지만은 한국 학교, 한국에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학년을, 즉 고1을 한국에서 다녔고, 고2, 고3 해외에서 다니고,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런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거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한부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서류들이 있는데 기타 증빙서류 관련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기타 선택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특히 이제 서류 제출을 해야 될 때의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진입할 때 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나 영사 인증 받아야 되는 부분들 거 그리고 네,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주고 싸이미에서 제공하는 여러 영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의 서류 제출은 네, 참고해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온 르네상스 전형 준비해 주시고요. 네온 르네상스 전형으로 많이 뽑는데 고교 연계 전형으로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12명이란 인원을 고교 연계 전형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과 12명입니다. 그래서 고교 연계 전형은 어떤 전형 요소가 되어져 있는지 부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드리면은 다름 아닌 학생부 교과 30% 그리고 서류 평가 70%입니다. 그럼 서류 평가 성적 70이고 학생부 교과 30인데 과연 이 서류 평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단계, 2단계 비수가 없습니다. 일괄합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자격이 국내고 학생만 이렇게 이제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류 부분이죠. 바로 학교장 추천 입력 부분이고 또 온라인 제출 서류 입력인데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원자 전체가 학교장 추천 입력인데 고등학교 최대 6명 기준입니다. 이것은 국제학부를 학교 추천으로 모집하는 고려대 전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추천서가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제출을 하는데 온라인 제출 서류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프라인 방문 서류 제출 기준이 있습니다. 방문 서류 제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온라인 제공을 안 한 학생들은 부득이 오프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고교 연계 전형 관련해 가지고서 학생부 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은 이 기준으로 준비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에 이어서 그 다음 전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과 네온 르네상스 49명, 고교 연계 12명 했습니다. 그 외에 고른기의 원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차상위 계층 관련한 인원들 모집하고 있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는 별도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전형이 있으니 그 전형이 바로 다름 아닌 실기우수자 글로벌 전형입니다. 실기우수자 전형 기준으로 정원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국제학과 30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실기우수자 전형 글로벌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과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 자격 여러분들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습니다. 해외고 국내고 다 가능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네온 르네상스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 3배수 기준으로 해서 서류 100%, 2단계 1배수 기준으로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 이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영어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부 영어 면접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심층 면접이고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를 통한 개인활동 실적물을 A4 용지 최대 20매까지 제출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네온 르네상스랑은 전혀 다르고 이와 같이 개인활동 및 실적물 제출, 포트폴리오 수준의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거기 때문에 실기자 전형, 특기 전형의 특성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 여러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공인 어학 성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만큼은 별도 제출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죠. 그렇지만은 앞에 내용은 뭡니까? 앞에 내용은 개인 활동 및 실적물 20매까지 제출 가능. 이거는 전형적인 특기자 전형의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는 특기자 전형인데 다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어학 성적은 특기자지만 안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모의위원 총회에 참석해서 활동했던 부분 거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시상했던 거, 국제 봉사단체 관련되는 활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은 제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의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실적물 A4용지 최대 20매까지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있어서 큰 실적물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자료 및 실적물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물론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도 반영이 됩니다만은 특히 만큼 활동자료와 실적물이 좌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학업 역량 30%, 국제학부 관련한 전공 적합성 30%, 그리고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의 세부 전형 요소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실기 전형으로서 글로벌 영어 전형 실기 우수자 글로벌 영어 전형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평가 요소의 배점 비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배점 비율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그리고 학업 역량에 있어서 보는 요소,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가지고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특히 국제학과 연결해가지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국어 영역 기준이죠. 그 다음에 전공 국제학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되는 활동과 경험. 따라서 전형적인 특기자 전형이 요소로서 전공 적합성을 본다.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바로 무엇이 있다?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 두 개 평가 항목입니다. 서류가 네 개 평가 항목이라고 보면은 면접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 위주로 두 개 평가 항목이고 공통 문항과 개별 문항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문항과 개별 문항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시문 면접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 것도 또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경희대 국제학부 실기 우수자 글로벌 전형은 철저하게 면접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 창학 이념 적합도 여러분들 그럼 창학 이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경희대는 특히 이제 세계 평화 관련해서 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밝은 사회 운동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조영식 총장, 조영식 박사가 본인의 이제 창학 의지 관련해 가지고서 선언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보고 경희대 마인드를 좀 익혀 주시고요. 특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빌 소사이어티 바로 세계 시민 사회 이 개념이라든지 또는 선의 good will
그리고 코퍼레이션, 협동, 그리고 서비스, 봉사, 선의협동, 봉사의 정신으로 밝은 사회 운동 헌장의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 거라든지 관련한 인성 부분 거 여러분들이 특히 경희대에 적합한 인재인지 하는 부분과랑 국제학부 전공 적합성 관련해가지고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사고력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예, 면접에 있는 만큼 철저한 모의 면접, 심층 면접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싸임에서는 경희대 영어 면접, 국제학부 영어 면접 과정을 매년 개설해서 연습시켜서 면접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서류평가 관련해서도 전달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희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한양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 그리고 네, 실기에 있어서 다름 아닌 실기 우수자 전형, 글로벌 영어 전형 이와 같은 세 가지 네오르네상스, 고교 연계, 그리고 실기 우수자 글로벌 영어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KIC 국제대학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각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학교 기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국제학부는 전체 모집 인원 50명을 학생부 종합 일반 기준으로 10명, 실기 실적 기준으로 40명. 그래서 총 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기 실적 흔히 한양대 SA 전형하는 이 전형은 저희 그 다른 영상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상하게 되어져 있는 만큼 이 시간에는 실기 실적 전형으로서 한양대 SA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40명 실기 실적 전형인데 50명 중에서 10명을 학생부 종합 일반형으로 양보했습니다. 예전에는 실기 실적 전형으로 다 모집을 했는데 분산되어졌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50명을 모집하는데 실기 실적 전형, 즉 한양대 SA 전형 그리고 영어 면접 전형은 제가 오랫동안 매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전달했던 바 그 부분 것으로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10명을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수능도 무관하죠.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로 끝납니다. 그리고 학생부 말고는 제출 서류가 없어요. 네, 이 기준으로 국제학부 10명을 선발한다는 거죠. 사실은 좀 오리무중이고 그리고 깜깜이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부 가지고 학생부 종합평가 100%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교과냐 비교과냐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비교과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차피 학생부를 제출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교과는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에서 밝힌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부 종합 일반은 비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 정성평가 이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특히 교과 내신 어느 정도 되면서 활동이 풍부한데 그렇지만은 뭐 어떤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또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영어 에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신은 없고 공부 위주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국제학부를 가고 싶고 그리고 활동이 거기에 맞게끔 교내 활동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통해서 한양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실기 실적 전형으로 글로벌 인재 전형은 말씀드렸듯이 싸임의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어 에세이 100%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 관련한 영상들도 전달드렸습니다. 수능 면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싸임이 한양대 에세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종합 40%.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 에세이 전형 학생부 종합평가의 비밀. 그렇죠? 네, 과연 이 40%가 교과냐?
그렇죠? 교과 중심이 아니고 비교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것에 대한 별도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싸이미 한양대 국제학부 또는 싸이미 한양대 에세이 전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관련한 부분 것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63명인데 국제학부와 관련한 정원은 40명입니다. 그래서 40명을 실기 실적 즉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 일반 기준으로 해서 오로지 서류 100%로 모집하는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한양대는 아주 단순하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다만 이 글로벌 인재 에세이 전형은 아주 어렵습니다. 토플 저희 학원에서 103점마저도 합격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119점 만점에 가까운 토플 점수여도 1단계에서 에세이를 통과 못해서 불합격하는 아쉬운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에세이 100%의 이 한양대 에세이 전형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제가 촬영해드렸던 그런 한양대 국제학부 에세이 전형을 반드시 참고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국제학부 관련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외대 국제학부는 30명 중에서 일부 인원 정시 빼고 수시 23명을 모집하는데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학생부 교과 3명,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중에서 면접형이 12명, 서류형이 2명,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1명, 논술 전형 5명. 너무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학생부 교과 3명 모집하는 거랑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 12명과 서류형 2명 그리고 논술 전형의 5명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학생이 요강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해외고에는 자격을 안 주고 국내고에만 자격을 준다는 사실이고요. 학생부 요건이 있습니다. 학생부 요건 요 부분 것도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 주의해주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신설되어져 있다. 이 내용까지 지난번 영상에서 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네,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 성적 기준으로 해서 90%고 비교과 성적은 10%를 반영합니다. 둘 다 학생부 성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면접도 없어요. 네, 따라서 별도로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류 100%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이 부분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면접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재상 확인하고요. 독창적 전문의를 선발하여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국제 전문가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뭐 참고하세요. 그리고 바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 부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도 확인해 주고요.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의 일반적인 서류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 추가돼서 최종 합격자를 고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모집하는데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 있어서 1단계 3배수를 모집하는 서류 100%에서 그 서류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해외고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또 자기소개서도 있으니 자소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잘 제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가지 요소입니다. 마치 경희대의 전형 요소와 비슷해 보이죠. 경희대의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국제학부 30명을 모집하는 경우랑 평가 요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만 한국외대는 이 부분이 실기 실적 전형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으로 전환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전히 실기 우수자 전형의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전공적합성 관련해가지고서 전공과목, 교과목, 이수미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에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부분이죠. 즉 국제학부 관련해가지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종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국제학부와 관련된 과목 수강이다라고 하면 주로 외국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고 학생 또 국제고 학생들이 전공적합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줄을 기울이고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위에 거는 교과 영역이고요. 요거는 비교과 영역입니다. 이런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다음 학업 역량 공부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인성 발전 가능성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이 정도의 비율로 경희대 국제학부는 선발했고 그리고 외대 국제학부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 기준인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바로 한양대는 영어 면접이었고 경희대 국제학부도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 영어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대는 또 당연히 영어 면접이어야 되겠죠. 외대인데 그런데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이제 해외고생과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은 대체서식, 대체활동보고서로 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그렇게 면접을 하고 별도의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고 제출 서류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의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라든지 또 한양대처럼 별도의 제시문, 에세이나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한 유의사항 여러분들이 주의해주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유사도 검색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고른기회 전형은 해당자만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제학부, 외대 국제학부를 들어가는 전형인 논술 전형입니다. 5명을 국제학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화된 수능 최저 관련해가지고 이전 영상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전형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대 논술이 70%입니다. 저는 논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특히 해외고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은데 사실은 외대 논술은 논술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영어 제시문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기출문제를 접해보세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27% 그리고 비교과 3% 그렇게 해가지고서 퍼센트 기준인데 여기 해외고가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 가능합니다. 바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 교과 내신을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로 봅니다.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교과 성적의 내신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해외고, 검정고시, 그리고 또 그 외의 다른 특수한 형태의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교과 내신을 주는 방식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논술 전형 기준으로 해서 교과 27%, 비교과 3%인데 이 부분 것을 반영함에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이 있죠. 없는 학생들은 바로 논술 전형에서 여기 보다시피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학생이 바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죠. 물론 검정고시 학생도 있어요. 자, 비교 내신은 결국은 뭐다? 내신 성적이 없으니까 논술 지원자 중 비교 내신 경우 논술고사 성적을 지원 모집 단위로 총 9등급으로 계산하여 비교 내신을 산출한다. 즉, 논술 성적을 가지고 논술을 본 모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9등급까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논술이 상위 4% 안에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1등급 기준으로 300점을 주는 거예요. 즉, 결국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해외고 학생들의 특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교과 부분 것의 27%라는 이 많은 성적이 무엇으로 반영되느냐? 논술고사 성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려 97%가 논술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고생들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외대 논술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은 논술을 잘 보면 내신이 좋은 거고 논술을 못 보면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한국 외대에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외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네, 경희대 국제대학 KIC, 한국 외대 국제학부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부 이세개 대학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전형 요소에 있어서 특히 1단계 서류를 통과하거나 또는 서류 100%인 경우도 있고 또 2단계에서 면접인 경우도 있는데 특히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철저한 서류 검토, 특히 해외고생, 검정고시 학생들 바로 학교생활부 대체 서류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된 1차 서류 준비, 특히 자소서 준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최종 합격의 관문을 뚫을 것입니다. 부득이 오프라인 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온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줌 프로그램들을 써서 여러분들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싸임에서는 국제학부 전형 관련해가지고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이 영상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경희대 국제대학,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부, 그리고 한국 외대 국제학부 전형 요소 또 전형 방법 숙지하고, 그리고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싸임에서 샘홍 원장이었습니다.